네, 뭐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이제 프리랜서분들 크몽 굉장히 그러니까 유행하고 많이 우리도 거기서 디자인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크몽이죠. 예. 네. 크몽이죠. 구인구 지금 무조건 이제 크몽입니다. 네. 프리랜서분들 크몽. 예, 네. 네, 다 거기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제 오늘 기대되는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 넘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갑자기 오늘은 가겠죠. 아이고. 저는 한 2%? 에이. 3. 2% 정도. 3. 3 가면 좋죠. 3 가면 네. 좋죠가 아니라 3 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갑니다. 네. 3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고요. 뭐 일정이라든지 한두 개 좀 살펴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증시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산업 생산 지표 발표되고 유럽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 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영국의 BOE에서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좀 열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나만 뭐 네. 거기서 말씀드리면 뭐 이제 오늘 미국에서도 반도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유한타의 그 이재훈 연구원님이 반도체 좀 업데이트를 해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당히 좀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어쨌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IT 수요 비중이 전 세계에서 1%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뭐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 뭐 네온가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 그 뭐 DB하이텍이라든가 국내 뭐 파운드리 이쪽 관련해서도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우려감들이 좀 커지면서 이거 피크아웃 아니냐 재고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재훈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최근 중화권 유통시장에서 PMIC라고 그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PMIC. 예, 요게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칩입니다. 전원 공급 칩. 네. 예,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 그 뭐 8인치라든가 이런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게 좀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시각이 일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고가 좀 늘어난다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재고 부담이 좀 늘어난 근데 스마트폰용 이제 저전압 범용 제품,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품에 그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8인치 공급 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는 고전압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좀 재고가 굉장히 낮대요. 파악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DB하이텍이라든가 타워 세미컨덕터, 벵가드 이 세 개에서 네 개 업체만 이거를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좀 제시를 해주셨고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종 비중 확대 의견 사실 뭐 이재훈 연구원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계속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네.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9% 올랐기 때문에 예,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주들이 네.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PMIC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IC 이렇게 이제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아? 아유,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물론 이제 영어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네. 기본적인 영어 단어에 대한 주식을 또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좀 공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만 둘 건 아닙니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프로님께서도 FOMC 뭔지 아시죠? 모른다 몰라. 네, 자 그러면 증시 한번 지금 59분 약 1분 정도 남았고요. 자 예상가부터 한번 살살 예, 조여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이제 2,700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2,699.20 나오는데 39.84 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강세 출발입니다. 900포인트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906포인트, 한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양시장 모두 다 좀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한 중후반 정도에서 상승률을 보이면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역시 뭐 예상가가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3.8% 네. 네, 주가 좀 급등해서 네. 출발했고 삼성전자는 조금 뭐 물론 네. 그 상대적으로는 약하지만 1.2%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 정프로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가 한 2% 정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이런 기업들이 각각 2-3%씩 반등을 하면서 출발했고 그다음에 네. 현대차도 어제 한 3% 올랐는데 오늘도 한 2.6%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SK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가 가장 일단은 선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OCI도 오랜만에 한 4% 가까이 오르는데 OCI. 예, 오늘 그 현대차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좀 일부 있어서 오늘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OCI가 태양광 하는 데죠? 네, 태양광 네, 폴리실리콘.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거의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밀리고 있는 기업은 오늘 그 해운주들 좀 강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펜오션이 좀 빠지고 있고 마이너스 2%. 현대중공업은 아마 오늘 그 보호예수 물량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1.4%인가 네. 아, 예.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1.3% 정도. OCI 뭔지 알아? OCI요? 오리온. 또 코인. 또 하나라도 맞춰봐라. I love you. 아이고 참. 아유 참. OCI. 아이구야. 아니 OCI. 오리엔탈. 오리. 아이 거의 맞았네. 케미칼. 오리온. 네? 케미칼. 케미칼? 예, 네, 동양화학공업이야 거기가. 아, 원래. 옛날에 네? 맞아요. 동양 제철화학. 아, 맞아요. 아,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하십니다. 딴딴따다단.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약간 빠지고 있고, 그다음 네. 한국전력도 최근에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방산주들이 좀 오늘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이 주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완화될 것 같고. 그래서 방산주들은 오늘 조금 일단 빠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가지만 최근에 약간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한 수혜주들은 좀 역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한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이 5%. 그러니까 역시 그 니켈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반사 또 수혜 예상돼서 2차 전지가 좋고, 동진세미켐 같은 반도체 소재도 오늘 4.6% 반등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성장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컴투스, 그다음에 제약주죠. 뭐 셀리드, 셀트리온 제약 이런 기업들도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스닥 성장주들 다 모두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코스피는 1.76% 지금 올라가서 46.85포인트 올랐고요. 27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이 712개, 하락 종목이 125개로 뭐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1.64% 올라서 9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1236개, 하락 종목이 169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오전장 네. 반등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뭐 오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어제는 이제 1000억대로 좀 내려왔고, 오늘도 오전에 매도지만 168억 정도로 매도 규모는 크지 않고, 오늘도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네. 투자들이 1100억 정도, 아마 프로그램 매수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일단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은 오늘 좀 팔고는 있지만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은 서비스 업종, 아마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같아요. 네.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좀 반등했었잖아요. 예, 네, 뭐 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일단 오늘은 좀 매수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전기전자는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IT는 조금 보수적으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는 2차 전지가 오늘 가장 좋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4% 이상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이제 셀 업체죠. 이 3사가 동반해서 지금 다 반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다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뭐 어쨌든 인상은 됐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네? 네이버 카카오한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3.6% 오르면서 오늘 인터넷 주들도 그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돼 있고, 반도체도 오늘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DBI텍이 한 4% 가까이 좀 오르면서 반도체도 좋은 모습이고, 뭐 요새 로봇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로봇 관련 주들이 오늘 다 일제히 또 급등세 보이고 있고, 로보 로보 이런 거, 예, 네, 뭐 유진 로봇이나 로보 로보 이런 기업들이 다 10% 이상씩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웹툰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또 스마트폰 부품주 있죠. 요새 좀 부진했는데 이쪽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IT,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고르게 수출주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좀 빠지고 있는 섹터는 오늘 그 6개 관련주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6개? 네, 어제 뭐 뉴스 보셨겠죠. 담합 얘기 나왔었죠. 네. 그래서 담합 때문에 아마 하림이 한 400억 정도 그 과징금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기업 생각해서 1,700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총. 네. 그래서 오늘 하림은 그 가버넌스에도 문제가 많지. 그래요? 네. 아, 하림 그 승계 구조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 애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네. 예, 여러분이 너무 너무 그 주식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하림. 무조건 그냥 닭고기 회사 주가 얼마 이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수 하림. 아, 가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노래는 한 소절 이상 하지 마. 한 소절까지만 해. 네. 내 정프로하고 옛날 노래방 한번 갔었거든. 그랬나요? 아, 아 노래 그래요? 정말 못하더라. 아, 상암동에서 한번 갔었잖아. 아, 그렇습니까? 아, 아 노래방을 나갔군요. 네. 아, 는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노래를 딱 그 무대 있잖아. 네. 딱 섰을 때. 거기까지만 좋아. 와, 그냥 뭐 진짜 알란탐이야, 알란탐. 옛날에 홍콩 거 있잖아. 네. 딱 하는데 한 소절까지는 괜찮아. 아 진짜 사람들이 얼척없다. 저 외모에 저 목소리에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하냐. 네. 자, 그래도 오늘은 또 잘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6개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들 다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 방산 업체들, 또 원자력 관련주들, 뭐 정책 수혜주들 일부 빠지고 있고, 뭐 니켈 관련주도 역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좀 약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존에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 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 이제 시장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알란탐 아는 분들이 꽤 많다. 알란탐 보니까 알란탐 그분이 저 홍콩이죠, 홍콩. 가끔 나의 입을 통해서 가끔 툭툭 던지는 소환되는 분들 있어. 그러니까 사실 알란탐 알란탐 많이 하시는데 알란탐. 알란탐 응? 진짜 잘 생겼죠. 참. 네. 그분이 이제 주윤발 막 이런 장국영 이런 거 약간 좀 식상하다가 딱 아주 그치. 신선하게 좀 젊은 그죠 홍콩 그치. 배우 네. 알란탐 약간 기름졌죠. 네. 네. 자 그리고 리포트 네, 리포트 좀 볼까요? 시험 네. 다 말씀드렸고요. 리포트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오늘 또 나왔던 이제 보고서들 중에서는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좀 보고서들이 좀 있어서 한두 개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곡물 가격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신한금융의 이제 조상원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료를 썼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물의 주요 생산지라는 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뭐 러시아만 해도 전 세계 소매의 한 26% 비중 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줬고, 실제 이제 뭐 소매기라든가 대두 뭐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밀 가격 같은 경우 이제 45.6% 연초 대비 지금 급등을 했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적어준 게 뭐냐면,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소매과 옥수수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은 10% 정도라서 이렇게 높지는 않고 또 대부분 사료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사료용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또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네.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영향은 당장은 없다. 그리고 곡물 투입 시기는 어쨌든 3~6개월 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원가에 큰 영향을 안 주는데, 걱정되는 건 그것도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네.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줬고, 그리고 현재 곡물 가격 상승이 그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는 높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2006년 8년에 에그플레이션 시기 1차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때 기상이변 네. 그게 한 번 있었고, 2차가 2011년 12년 네, 그때 이제 또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가뭄 때문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두 기간 모두 다 재고가 너무 없었는데 네. 지금 재고가 좀 있대요. 재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시처럼 그렇게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음식 가격을 또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좀 내용을 좀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식료 업체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해줬고 그다음 DS 투자증권의 그 장지혜 연구원님이 그 라면 또 보고서 하나 썼어요. 라면. 그 라면이 저도 데이터 보고 좀 놀란 게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점유율이 고착화돼 있는데 해외 쪽에서 지금 이제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네. 2월 국내 전체 라면 수출액이 5만 그러니까 그 11%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별로는 미국과 동남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중국은 좀 성장을 못했대요. 생각보다 중국이 이제 올림픽 때 방역하는 바람에 좀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미국이 35% 성장했고 동남아 6개 국가가 2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만 성장을 했는데 한국 라면의 인기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국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지금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잠정 데이터를 보면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두 배 정도 지금 이미 또 성장을 했대요. 라면이? 3월 데이터가 수출이. 수출이? 예.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라면 수출액 비중으로는 삼양식품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에서 불닭면인가?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불닭면 예, 그게 수출이? 가능성이 네. 높죠. 그 유튜브가 그냥 그때 예전에 해버린 거죠. 유튜브가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이 전체의 49%, 오. 농심이 33%, 네. 오뚜기가 8%. 요 정도 이런 순으로 수출 비중은 나와 있죠. 오뚜기가 수출이 좀 부진하구나. 네, 수출 전체 해야 비중이 좀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뚜기 괜찮은데만 네. 그러니까 네. 오뚜기는 저기 많이 나가더라고. 뭐요?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러시아에는 네. 마요네즈가 맞아. 오뚜기야. 아, 끝입니다. 네, 네. 그 도시락에다 쭉 뿌려 먹어. 네. 도시락이 라면인 거 아시죠? 팔도. 몇 번 얘기하세요. 아직 듣는 분들은 지긋지긋합니다. 예. 아니 뭐가 나를 명 그냥 그렇게 아는 척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두 번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뭐 라면 업체 근데 이런 이제 호조에도 불구하고 라면 업체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어요. 왜냐면 이제 밀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러시아에서는 라면이 도시락인 거 아시죠? 이 얘기는 이제 다시 하지 않습니다. 네. 좀 오는 게스트마다 한 번씩 다 들었어 지금. 아유.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이제 해외 생산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TV의 이제 유지용 연구원님이 좀 적어준 자료인데 현대차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5 첫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어. 울산 공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산에서만 생산되거든요. 전기차가 그래서 해외 첫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싱가포르 체코 공장에서도 현지 생산이 확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총 4개 생산 거점을 지금 확보를 해 있는 상태고 아마 연간 30만 대 이상도 내년에 풀 가동을 하게 되면은 판매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현대차 최대 볼륨 모델이 투싼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싼이 연간 42만 대 생산이 되는데 만약 아이오닉 5가 30만 대 생산하면 제2의 모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전기차 능력이 확대되면 네. 기업 가치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오늘도 징징이 한번 징징징 한번 가야죠. 근데 요새 말씀하신 기업들은 징징될 기업들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다 괜찮은 아니, 오늘의 징징은 약간 좀 다른 먹은 거 없니? 먹은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먹은 거 한번 해봐. 먹은 거 확정한 거 아니면 아니 지금 먹고 있는 올라간 거. 거? 어. 올라간 거 찾으라고요? 아 있어 있어 나 있어요. 뭐야? 구 니 나노 후. 아 나노 신소재. 아 나노 니 나노 후. 아이씨구나 좋구나. 나노 신소재 뭐 하는데요? 그 도전제라고. 그러니까 도전제? 음극제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흑연이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흑연? 흑연이 흑연으로 음극재를 만들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흑연보다 실리콘을 거기다 넣으면 실리콘? 예. 예전에 그 정원석 연구원이 와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실리콘을 정원석? 분명히 잘 배우셨는데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리면 거기에 실리콘을 넣으면 그 음극재 성능이 올라가서 뭐 밀도라든가 이게 이제 장거리를 또 이렇게 할 수 있,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근데 문제는 실리콘을 넣으면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넣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게 도전제예요. 근데 이 음극재 들어가는 도전제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업체가 나노신소재입니다. 세계 유일이에요? 네. 됐어. 세계 유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은 아마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아, 못 팔아, 못 팔아. 네, 그런 팔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얼마를 줘도 안 팔아. 정원석 연구원이 하이투자증권 아니야? 예, 네, 맞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낮췄는데? 근데 내년, 그러니까 뭐냐면 3월 7일 날 다 낮췄어요, 대부분. 2차전지가 안 좋아서. 네? 진짜요? 그래, 네. 목표 주가를 기존 94,000원에서 9만원으로 4.25% 하향을 했는데 9만? 예. 네. 지금 얼마인데? 근데 그 정도면 많이 낮춘 건 아니죠. 아, 살짝 낮췄네. 네, 살짝. 네. 지금 아,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원래 빠져가지고. 그걸 아셔야 돼. 목표가를 낮출 때 있잖아. 네. 원래 자기가 이제 9만 몇천 원 간다 그러는데 이게 주가가 빠져버린 거야. 그럼 괴리가 생기거든. 아,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걸 조정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낮추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애널리스트가 그 기존에 이제 견제하던 그 목표 주가하고 네. 시가가 너무 빠져가서 괴리가 있으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저희 회사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일정하게 그 주가가 낮아져 있으면 목표가랑 아니 뭐 전화 정원석 연구 주가 낮췄니? 너 네가 추천했잖아. 아니 이거는 너 정원석 그러지 마. 네. 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가를 왜 목표 주가를 왜 낮춥니까? 이게 괴리... 왜냐면 당시에 지금 목표 주가 9만 원대 후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5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최근에. 그러다 5만 원? 예. 네,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한 그렇지. 거예요. 그럼 낮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 이 정도면 낮게 낮춘 거야. 살짝 낮췄네. 네,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거 같아. 에이씨, 이거 낮췄지.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낮춘 거 같아요. 엠프정 가야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내용은 괜찮아요. 네, 안 팔아요. 네, 내용 자체는. 안 판다고요. 뭐 얼마 불러보세요. 작년 네. 영업이익이 나눠신소재 57억이 났어. 정프로. 안 팔아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290% 네. 오른 거야. 안 판다고요. 저는. 뭐 7만 원? 안 팔아요. 10만 원까지 가겠습니다. 10만 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실적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네. 네, 작년부터 단기 순이익이 74억 났는데 350% 못 팔아 못 팔아. 어? 여기 아마 정원석 연구원 이제 추정이 들어가 있겠지만 내년이 굉장히 좋아요. 내년 이 영업이익을 236억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5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불타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러면? 몇 퍼센트 먹었니? 아 이게 한 10 이거 원래 한 30인가 한 40까지 갔었어요, 얘가. 네, 많이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어요. 7만 8천 원까지 그러다 지금 아, 조금 조정받았구나. 네, 지금. 네, 네. 7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네, 그때 내가 그 팔으려고 그랬 아, 그때 팔으려고 그랬었는데 아, 안 팔길 잘했네. 야, 근데 이게 2020년 초에 7,200원이었네. 10배 네, 올랐었네. 예? 10배 올랐어요. 10%. 아, 그래요? 2020년부터 어? 작년 말까지 그런 얘기 10배 오른 종목이네. 정원석이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야, 씨, 10배. 아, 인터넷이 안 돼. 10배나 올랐네. 아니, 하여튼 뭐 한 20% 가까이 먹었을 겁니다. 자기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대부분 이렇게 네. 올랐지. 네, 거의 10배 정도 그렇고 뭐.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정원석 연구원 이제 그 최근 나온 보고서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이제 올라가려면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나서 전기차가 좀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거랑 그 미국의 BBB 법안 있잖아요. 사회복지 지출 법안.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네. 있는데 이게 좀 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과되면 네. 하반기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법안 통과를 좀 한번 소재 업체 갖고 계신 분들은 속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정프로 안 판다고 선언. 거래소 긴급 공지 나왔대요. 야, 속보 떴다. 속보 긴급 공지. 본 종목은 응? 보기 드문 정프로 수익 종목으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드문 정프로가 이익 중인 유일한 종목. 아이고야. 참나. 정프로와 함께하는 나노신소재. 네. 같이 갑시다. 왜? 아, 불을 타야 되나? 그게 살짝 고민이네. 좋다 이거죠. 이익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스케줄대로 하면 23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 23년부터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내년부터. 나한테 물어봐. 이거 나 같으면 이거 사냐 안 사냐 물어. 나노 신소재? 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이라도. 나는 안 사지. 자존심?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안 사. 안 사. 안 산다니까. 안 팔아, 아니, 나노신소재를 안 팔아 내가, 나도. 나노신소재를 내가 뭐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나는 어떤 주식도 네. 1년 반 만에 10배는 종목을 안 산다니까. 에이 그게 안 사 안 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사. 테슬라 200배도 가잖아요. 아 근데 아니, 그렇지. 그 김프로님 같은 철학이 필요해요. 투자하실 땐 진짜 아무리 좋아도 10배 오른 걸 모르고 사면 어때요? 아이고 모르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문제지. 모른 척 살 수 있잖아. 그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지. 10배 오른 거를. 아 왜 몰랐을까 근데 10배도 올랐어요? 아, 워낙 그때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때만. 이 종목은 정프로가 담당해. 나는 뭐 예.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 나중에 네. 한번 정원성 형님한테 한번 꼭 한번. 예. 나노 신소재.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오늘도 한 5% 넘게 예, 가고 오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아, 안 산다는 얘기 괜히 했나? 이거 오르면 또 계속 갈리겠지 정프로. 그때 샀어야지. 라고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종목을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네. 나의 투자의 스타일이라는 거야. 스타일. 네.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상담 많이 하고 싶다. 뭐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담. 아. 맞아요. 그럴 때 고민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제 뭐 사실 대한제공도 상담도 했고 뭐 나노도 그렇지만 미래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뭐 변해서 좋아진다 내년까지 그럼 사실은 가져가는 게 사실 맞겠죠 어떻게 보면. 아,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면 이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야, 매일 주가가 한 2% 이 정도씩 오르면서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난 진짜 이거 한 10년은 하겠다. 어? 매일 2%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아 이런 분위기. 어? 그래요. 아니야 솔직히 힘도 좀 나고. 근데 60대 중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면. 저요? 저 좀 이거 한 10년 하게 해주세요. 시장 좀 어떻게? 매일 2%씩. 그러니까. 예. 네. 즐거운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힘나게 방송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관 아, 외국인.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뭐 그 조금만 방향 틀면 그러니까. 돼요. 십시일반. 아 그럼요. 개인 조금 덜 팔고 외국인 좀 더 사주고 그러니까. 기관 조금 그 비중 늘려주고 뭐 어려워요?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지수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코스피 1.83% 오른 네. 2707 그리고 코스닥은 2% 오른 909.58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물어봐